노래 잘해, 또 비주얼 열일해, 매력도 장난 아니야. 존재만으로도 아주 갑벽한 그룹이죠. 영수 초대서 만나면 해피니스. 오늘은요, 달달한 목소리 때문에 꿀벌들의 핫플레이스가 됐다는 믿고 듣는 B2B와 함께 할게요. 웬이 영수 2부 시작했습니다. 등장하자마자 재를 마구마구 뿌리는 내 남자죠. 은광, 민혁, 창서, 푸니엘의 존재. 와, 와우. 네. 독보적 매력을 가진 대체불가 그룹이죠. 비드비 어서 오세요. 네, 자 우리 웬디의 영스트리 청취자 여러분들 셋 넷. 본트비 안녕하세요, 비드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반가워요. 네,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이렇게 또 만나다니 네. 영광입니다. 아, 제가 영광입니다. 네.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오실 수 있어가지고. 예. 네. 보는 라디오도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예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보고서 인사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안녕. 잘 보고 있어요. 사랑해요. 하이. 하이. 멜로디. I love you. 네. 예. 저는 또 많이 뵀었죠. 아 저희, 이제 네, 네. 저희는 뭐 뵀었고, 이제 맞아요. 네. 이제 또 몇 년 차시죠? 저 이제 7년 7주년 됐고 이제 8년차. 네. 축하드립니다. 네네 연차가 어른이다 어른. 네. 같이 이제 네. 먼 길을 같이 가고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아 이제 오래 되셨어요 또 10년 그쵸? 데뷔 10년차. 네 맞아요 10년차 10년차. 아 그래서 그런지 아 들어오는데도 네네 오랜만에 선배 네. 만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선배 그룹이 많이 이제 없을 거긴 해요. 저,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이렇게 네네. 아 선배님이신데 아 네. 아 어색하다 어색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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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네요. 네. 친구 같은 선배 아니에요? 네네네 편안 편안. 네. 너무 잘 편하게 해주셔. 그렇죠. 편하게 네. 언제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네 편안 아, 너무 편합니다. 형 어떻게 네. 편하게 해요? 제일 불편해. 아 이제 10년 차이신데. 네네. 혹시 우리가 10년 차가 맞구나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실까요? 달력 보면은 네. 달력. 네. 음악 방송 갈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음악 확실히. 아. 이제 그 딱 타임테이블 큐시트 보면은 진짜 끝에 예, 거의 대부분 마지막 부분에 있고 네. 후배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네. 맞아요. 하, 약간 씁쓸하더라고요. 예. 아 근데 민혁 씨 오늘 눈이 되게 반짝거리시네요. 아니 이게 아니 혼자 안 떼고 왔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아 필드 안 뗐네. 아니 시간이 어디 있었어? 아 그래? 나는 그냥 뗐어요. 아니 방송국에서 이제 네. 다른 분들 마주칠 때마다 네, 이걸 네. 언급하시면은 굉장히 네. 부끄럽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예. 괜히 언급했네요. 아유 죄송할까지. 아 이제 어색해가지고 제 아니 모습이. 눈이 되게 예. 데뷔 초 이런 것처럼 똘망똘망하게 반짝반짝거리셔가지고. 예쁜가요? 네네네네. 인터뷰 왜 떨어요? 멘트 좋다. 그래가지고 얘기해봤습니다. 네. 아 드디어 또 비투비가 스페셜 앨범을 두고 컴백을 했습니다. 브라보. 감사합니다. 스페셜. 첫 번째 컨셉 이미지가 공개되자마자 난리가 났었거든요. 맞아요. 저 머리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왜 이렇게 머리 했냐고. 아 왜요? 왜요? 아니, 사진에 약간 올백 머리잖아요. 사진 보시면 처음 도전하신 머리라고. 오 맞아요. 네 제가 봤어요. 그 유튜브 에 너튜브. 어우 너튜브로. 네 글로리아. 네 너튜브로 봤는데. 글로리아. 네. 근데 어른 섹시로. 네네. 좋은 것 같은데요. 새로운 게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 아, 감사합니다. 저 네. 도전하는 걸 좋아해서요. 네. 아 그래서 전 너무 이제 만족하고. 그래도 네. 또. 언제가 또 도전하시면 네. 되죠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좋아해 주신 팬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네. 형이 네. 오랫동안 네. 되게 하고 싶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워너비 약간 헤어스타일이었어요. 진짜요? 네. 괜찮. 전 좋았어요. 그래요? 네. 네네. 전 새로운 도전 좋아하기 때문에. 나이스. 같이 할래요? 네. 이 헤어스타일? 제가요? 네. 아, 둘이 올백하고 화보 찍으면 재밌겠다. 아, 진짜 반듯하게 넘긴. 아, 예. 저는 저도 언젠가 다음에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앨범을 다 들어봤었거든요. 오, 네네. 아, 정말요? 네. 근데 다 좋았어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미치고 싶어도 좋았고. 오! 네. 잠깐만 제목을 다 알잖아. 진짜 들어보셨나 봐. 영광 드림. 네, 드림어. 그것도 와, 좋았고. 영광이요. 근데 제가 보통 나오시면은 수록곡 네네. 뭐가 좋았어요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제가 거짓말 안 하고 다 좋았어요. 피날레는 그때 그거에서 하셨어요. 잠깐만 여기서 말 하나 제가 네. 겉들여도 될까요? 네. 지금 딱 말씀하신 세 곡 전부 다 민혁이가
작곡한 알아요. 곡이에요. 어? 아, 일부러 언급해 주셨구나. 그래서 알아서 기분 좋으라고 네. 언급해 주셨구나. 네, 압니다. 아, 그리고 아니, 그리고 여행. 좋아했네. 여행도 좋았고. 아, 여행 너무 좋죠.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네네네. 또 Waiting for 아, 맞죠. 네, 아, 진짜 현실이. 그, 아, 작곡 저 작곡 작사를 항상 보거든요. 네. 역시 아티스트. 되게 다 작곡 작사 아, 많이 참여. 저 여기 전에 공부를 열심히 했네요. 최고의 DJ 진짜 참된 DJ의 모습이에요. 배워야 돼. 배워야 돼. 너무 멋있어 가지고. 천사 DJ. 아닙니다. 다 너무 좋아서 네네. 좋더라고요, 노래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봤어요. 진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많이 배운다 짱짱스, 오늘. 네. 짱짱스. 존댓말, 존댓말 네. 하니까 되게 어색하다 근데. 반말하세요. 네. 아, 아, 영어로 봐. 아, 원래 하기 영어로 때문에. 아, 네, 영어로 많이 했기 때문에. 예, really? Yeah, really? 존댓말. So you can speak English, you know. All right. Okay, okay. Oh. 아, 여기서 English 가능. 아, 여기서 영어로. Yeah. Impossible 해요? Possible. No, is impossible. Impossible은 불가능이고요. 또 여기서 어록 남기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Possible. 어, 이 이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네네. 이미지 이거 찍었을 때 네.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 거예요. 은광이 머리가 되게 재밌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장난이고요. 네. 네. 뭐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쉽게 됐습니다. 아, 이게 연차가 생길수록 에피소드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B2B 팀은 네. 뭔가 매일매일이 에피소드일 것 같아서 맞아요. 아, 맞아요. 네, 매일매일 맞습니다. 매일 일어나서 거울 볼 때마다 또 에피소드고 네. 네. 네, 쉴 때마다 또 에피소드고 그러죠 네. 뭐. 네. 아니, 팀끼리 분위기 너무 좋고 에피소드가 생겨요? 네? 쉬면 에피소드가 생겨요? 예. 네. 뭐 오늘은 어디부터 이제 까먹고 세수부터 할까 이제 샴푸부터 할까 하루하루 다른 아, 재미 고민을 아, 하고 그쵸. 고민 많고 네, 그걸 고민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렇죠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자꾸 다른 얘기 아닙니다 해서?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게 또 있는데 네, 아까 네, 말했던 네. 그 타이틀곡 아웃사이더가 네, 또 민혁 씨한테 푸니엘 씨가 또 작사에 참여를 하신 곡입니다 아, 네네네 어 너무 좋던데 저 이거 MR 제거한 거 제거한 수준 뭐 이래서 어 아 저거 MR은 거 네네 거들 뿐 거들 뿐 MR 제거 수준 제가 공명은 기억을 해도 그거는 네. 기억을 못했어요. 어, 어, 저랑 약간 비슷한 그게 네네네네. 매력이 있으시네요. 다음에 같이 MR 콘텐츠 하나요. MR 제거 수준. 네. MR 제거 수준. 아, 이어폰을 끼고 들었는데 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다 네, 웬디 씨한테 배운 네. 거예요. 네. 아니요. 신여사 선배가 왜 그러세요? 네. 또 뮤직비디오를 챙겨봤었는데 연기를 또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 네, 은광 씨는 좀비 맞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좀비.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민혁 씨가 네네. 앞으로 나오는데 뒤에서 막 어, 이런 식으로.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NG 나셨어요? NG는 뭐 거의 안 났고 이거 다들 거의 네. 막 거의 원테이크 수준으로 가지 않았어요? 아 진짜요? 네, 그냥 바로 다음 컷 네. 넘어가고 맞아. 역시 10년 차여서 네 근데 이것도 다 웬디 씨에게 배운 거예요 그쵸 네? 그쵸 7년? 네 저요? 무대에서 하는 그 아, 무대 오늘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네. 넘어가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멤버분들도 뮤비에서 맡은 역할 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일단 전 좀비였고요 좀비였고요 네. 저는 민혁이는 그 CCT 네. 영화를 오마주 했었습니다 좀 약간 남성 및 뿜뿜하게 오, 네. 영화를 어. 사실 잘 안 보고 찍어가지고 아. 그런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냥 듣고 예, 생각을 예. 해서 네. 네. 저는 그냥 그 삶에 찌든 회사원이었어요 아, 어허. 등장부터가 약간 네. 네. 네, 보였습니다 보였어요? 네 보였어요 다행이네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울프랑 개츠비였잖아요 맞아요 뒤에는 개츠비예요 아, 그, 이거,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잔 들고 이거 아, 아 명장면 명장면 네네네네네네 네, 이런 거 저는 네. 007 카시노 로얄 오마주했습니다. 제 눈엔 다니엘 크레이그보다 멋있었어요 당시. 아, 감사합니다. 오. 와우. 어 되게 빵이야? 아 그쵸. 아, 네. 빵이야. 저도 받아들이기. 그 다들 약간 브릿지 때였나요? 춤 추실 때 또 멋있으시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네. 어 이렇게 해서 만나봤고요. 저희 야, 또 비트비로 환영.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그만해. 이게 그만, 제가 아, 궁금한 아, 제가 예, 예. 궁금한 질문들을 아, 만나봤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또 비트비로 환영하는 문자를 또 만나봐야죠. 컴온. 네. 네네네네. 김다영님께서 네. 은광 기부업에 이은 임파서블 이거 알아요. 아니 내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give up. 아 give up. give up. 팬분께 파이팅을 해서 맞아요. 포기하지 말아야 마세요 해야 되는데 cheer up 해야 되는데 give up. 포기하세요라고. 오빠 저 요새 너무 슬퍼요. give up. 포기해요라고. 그 슬픈 일들을 빨리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어록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내가 볼 때 다영 씨도 제가 아까 임파서블 했을 때 알아 들으셨을 거예요 무슨 뜻인지. 네. 다영 씨. 네. 예. 제가 어떻게 해도 다 알아듣는 거. 네. 네. 저랑 네. 비슷한 수준이란 거 압니다.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현 님께서 네. 아, B2B 또 잘 생겼네. 아, 김세현. 네, 김세현 님께서. 네. 아, 잘 생겼어요. 아, 잘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있어요. 멋있어요. 좀 메이크업 돼 있어서 그래요? 네. 아닙니다. 잘 생기셨어요. 네. 그리고 또 김수현 님께서 네, 창섭의 웃음소리 효과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깜짝 네. 큐. 어네요. 아까 이거 웃음 됐어요? 이거 나중에 아까도 이거 했어요. 아예 왠지 씨 계속 말할 때 옆에서 계속 웃었거든요. 아, 그래? 네, 나중에 녹음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말람 원하시면은, 같은 걸로. 원하시면은 네. 저기 모닝콜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네. 문자 올 수도 네. 있을 것 같네요. 되게 기분 나쁘게 일어날 것 같아요. 아 뭐야 이러면서. 네. 그리고 이보람님께서 네, 무대 위 모습 그대로 옷만 갈아입고 왔어. 우우 너무 예뻐요. 이번 무대 진짜 우우. 오, 우우. 아, 네. 잘한다. 아, 그러니까요. 아주 화려하게 계십니다. 화려. 화려하게 있죠. 네, 아주 화려하게 네. 반짝반짝 계십니다. 예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 주신 문자들 만나 봤고요. 저희들은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B2B의 신곡이죠. 두 번째 트랙 아웃사이더. 노래 듣는 동안 B2B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 주세요. 목격담도 환영합니다. 선물 푸짐하게 나눠 드릴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려할 무료입니다. B2B의 Outsider 듣고 들어볼까요? 오, B2B의 네. Outsider 듣고 왔습니다. Yeah. Outsider. 와! 와! Unbelievable. 이거 웬일? Outsider. 와! 한마디로 등줄기에 소름이 쫙. 와! 역시 명 보컬 아리스트 한마디만 들어도 알아요. 예, 네, 이거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소리의 질이. 진짜는 한 소절로 평가받는다 그랬어요. 아, 진짜 그렇습니다. 숨고 싶네요. 아, 진짜. 아, 저희 앞으로 도착한 우리 영스 가족들의 문자가 많습니다. 하나씩 만나볼게요. 블루스타 321님께서 네, 아웃사이더 듣고 보며 매일매일 힐링하는 중이에요. 이제 곧 뮤비가 1000만의 조회수를 앞두고 있는데 공약 준비된 거 있음 살짝 쿵 알려주세요. 만약 없다면 공약 걸어주세요. 아웃사이더 두 배속 댄스라던가 두 배속 댄스라던가 두 배속 댄스라던가 와우 답정너. 아, 두 배속 네. 댄스 공약 오케이 공약 있어요? 걸죠. 걸도록 하겠습니다. 두 배속 댄스 네. 저랑 푸니엘이 한번 그러면 기가 막히게 찍어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오! 두 배속 댄스요? 네 그렇습니다. 오! 진짜로 가능하십니까? 네 푸니엘이랑 둘이서 아, 네. 둘이서? 네네 네. 네. 좋아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아니 안무 영상도 올라오셨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오, 다 한다.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두 배속 댄스 기대하고 있습니다. 땡큐. 오팔이사님 네 오팔이사님 은광 오빠 첫방 때 주머니에 손 안 들어가서 꼬물거린 거 멜로디들 사이에서 귀여워서 난리 손 안 들어가서 당황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거 오늘 피드백 주더라고요 저희한테. 네. 아 이게 주머니가 너무 작아서 붙는 진이어가지고 이게 원래 주머니에 손을 주머니? 딱 넣는 그 멋이 있어요. 네. 이 안무 자체가 알아요. 어떻게든 넣으려고 한데 안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계속 이러는 게 많은 팬 우리 멜로디 분께서 귀엽다고도 해주셔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황했겠다 또. 네, 아 당황했죠. 당황하지 말고. 네. 네. 또 목격담이 있습니다. 좋아 좋아. 목격담. 역시 목격담하는 네. 푸니엘. 자 네. 신지수님. 네. 아 푸니엘 오빠 3월에 가로수길에서 봤는데 네. 너무 떨려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네. 네. 그래도 멋지고 착한 푸니푸니. 아 3월요? 되게 오래전이네. 네. 3월. 네. 그때쯤에 우리가 말이 이 아는 척하게 부끄러우면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거? 그거 예전에 알려준 거 같은데. 그렇죠. 이전이죠. 아 저희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팬분들한테 쇼러 활동기 때 네, 바깥에서 알아봤는데 아는 척하기 좀 민망하면 지나가다 이렇게 하고 가라고. 그럼 저희도 똑같이 이렇게 보고
딱 멜로디와 비투비의 딱 그, 그거죠. 오늘 오늘 누가 해줬어요? 아 맞아 오늘 아, 진짜요? 오늘 해줬어요. 아 진짜요?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좀 이렇게 가까이 와서 어 이러는데 갑자기 치치 이래가지고 아 너무 귀엽네요. 팬분들과의 멜로디 분들과의 그런 3월 네 지수님 네 앞으로 네 와서 그냥 네 인사해도 괜찮아요? 네 아니면 치치 하던가요? 네 진짜 괜찮은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상관없어요. 네, 다음에는 뵈면은 치칫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문자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문자가 더 와 있어요. 오, 예스. 감사합니다. 이현희님이 웬디 러비들이 저런다고 상상하면 어때요? 우리도 하나 정해봐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다, 이런 거 필요해요. 여기서 지금 한 개 만들면 되겠다. 필요합니다. 좋아요. 저도 이런 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네네. 보통 나가면은 잘 못 알아보세요. 또 겸손. 겸손의 아이콘. 아니야, 내가 근데 부끄러워가지고 네. 못 따라하는 러비들이 부끄러워서. 저는 알아보시면 너무 감사하죠. 생얼인데 알아보시면 아 어떻게 알아보시? 아 감사합니다. 이러죠 저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저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걸로 선택을 아이디어. 하겠습니다. 네. 아. 저 이런 거 머리가 저 몰라가지고 오케이. 아니면 정해주실래요? 아이디어 같은 거 하나? 우리 걔가 그... 만나면 걔가 다 만나면 아는 척하기 좀 그러면 네. 가가지고 울프부스 멀스트리트 그러면 이제 웬디 씨도 보고 아 이게 영화에 나오는 거죠? 이걸로 울프부스 멀스트리트에 나와 이런 거 괜찮네 그러면 팬분들이 잘 안 들리니까 앞부분 이렇게 하면 완전 이렇게 아 좋습니다. 아 이런 거 괜찮은 거 같아요. 상상하니까 웃기네. 아, 네, 약간 가슴이 아픈데요. 네, 확, 네. 진짜 괜찮다고요? 문자로 좀 많은 아이디어 네.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3966님. 네, B2B의 유명한 목격담 중 은광 오빠와 창소 오빠가 카페에 가서 음료를 시키는데 창소 오빠가 달콤 쌉싸름한 맛이 일품인 핫초콜릿 라떼 주시겠어요? 라고 했던 일화가 있는데 이거 정말 사실인가요? 이거 이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은광이 하고 있으면 약간 더 겁을 상실해가지고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막 그 아버지! 이게 약간 개방이 돼가지고 그날 이게 뭐였냐면은 그 카페 이게 그게 있었을 거예요. 네. 이 깜짝아. 뭐가? 네. 광고 들어야 돼요? 네. 아무튼 그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네. 지금 5초 남았어요. 네. 너무 짧으니까 네. 네. 아웃사이더 홍보나 할게요, 여러분. 네. 앨범이 나왔습니다. 마무리 멘트를 해야죠. 아, 죄송해요. 저희는 이 궁금한 얘기 3부에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테리 들어볼래 네가 찾아채지 않아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누가만 백실컷 놀아볼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연세 트리트와 함께면 팬시한 거래 룰루랄라 영쉬 룰루랄라 영쉬 오늘도 난 영쉬 웬디의 영스트리트 웬디 영스트리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비투비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어. 진짜.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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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락버전이었는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 안에 소울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삼구유유님이 보내주신 네? 문자에 대답을 하다가 광고가 아, 네. 나갔어요. 이게 뭐냐면은 네. 빨리 말해야 돼. 우리 시간이 많이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말해줄게요. 아니 은광이 형하고 밥 먹고 어제 카페를 갔는데 카페에서 둘이 걸어가다가 그냥 둘이서 뭘 먹으러 간 거예요. 마시러 갔는데 저 앞에 전광판을 보고 있다가 뭐가 굉장히 이렇게 되게 그럴싸한 글씨가 있는 거예요. 오호라 맞아요 맞아요. 제가 정확히 거기 점원 이렇게 앞에 계시는데 이랬어요. 아 똑같이 읽은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냥 달콤 쌉싸름한 맛이 일품인 핫 초콜릿 라떼 주세요. 어, 나 기억나요. 나 진짜 기억났어 이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점원 그 직원분도 분께서, 네.
뭐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냥 네 이러고. 민망했겠다 조금. 네. 근데 그분이 네. 이제 후기를 올리셔서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아, 속으로 많이 웃으셨어요. 내처 웃음.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인 걸로. 네. 예. 땅땅. 네. 그리고 유님께서 네. 저 은강님 목소리를 뵌 적이 있어요. 은강이 군입대 전에 인터넷 해제한다고 문의한 적이 있어서 제가 처리했었어요. 오! 맞아! 제가 은강님 상담 드릴 때 군대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신지 모르겠네요. 제대하시고 와. 방송하시는 것도 잘 보고 있고 킹덤 때 비투비 멋지게 봤어요. 라고 보내셨네요. 진짠가 보. 난 목격담 이런 거 네. 진짜네요? 진짜입니다. 그럼 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거짓말로 저 봤어요라고 혹시나 설마 여기 아니 못 본 분이 그럼 아까 그 3월달에 가로수길 본 것도 거짓말이라고 제가 아세요? 혹시 없었는데 우리 작가님께서 막 지어낼 수도 있잖아요. 아, 진짜구나. 너무 기억나요. 저희 네. 진짜 입대하면서 왜냐면 집을 아예 다 네. 내놓고 네네네네. 가면서 다 정리를 하고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넷 막 이런 거 다 해제하고 막 기억이 너무 잘 나요. 유님께 짧게 한마디. 네. 와 I love you. 갑자기 예. I love you. 사랑 고백. 네. 네. 아, 너무 감사했고 네 이렇게 네.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고백. 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네, 아 이렇게 사랑 고백을 대박이다. 하셨습니다. 은강 씨께서 네. 네. 그럼 계속해서 BTOB에게 궁금한 점, 목격담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2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려한 무료입니다. 선배에서는요 BTOB 팬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고급 정보들 방출하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서이사님, 리더 은강 씨가 코너명 외쳐주실까요? 비투비의 속마음 톡. 바라봐 또 다른 나의 모습에 나우사이라 빠밤. 오 예스. 지금부터 앉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질문을 드릴 거고요. 해당 멤버는 재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한 시간 단 1분. 초시계가 끝나는 동시에 질문은 종료가 되고 가장 마지막으로 대답한 사람은 벌칙을 받게 됩니다. 영세는요. 가발 또 머리띠 등등 소품들이 아주 많은데 벌칙자는 멤버들이 골라주는 소품을 남은 초대석 시간 동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예. 초침 주세요. 네. 바로 가? 바로? 먼저 은가 씨 질문입니다. 만약에 마법을 쓸 수 있다면 어떤 마법을 누구에게? 어떤 마법을 누구에게? 순간이동을 나에게. 다음은 민혁 씨. 무대에서 음이탈을 하거나 안무 실수를 해도 태연하게 넘기는 멤버는? 분열? 창섭 씨. 음악방송, 라디오 예능 등등 출근길 패션을 가장 신경 쓰는 멤버는? 민혁이 형. 푸니엘 씨, 숨겨진 네. 댄싱 머신이라고 생각되는 멤버는? B2B. 다시 은광 씨, 내가 집에서 가장 아끼는 것 중 하나는? Come on, maybe computer. 민혁 씨, B2B 멤버 현식, 성재가 제대하면 같이 먹고 싶은 음식은? 소고기. 창섭 씨, 창섭이가 생각하는 창섭의 장점은? 본인의 웃김, 장점. 웃김. 푸니엘 씨, B2B 팀 아이템을 맞춘다면 어떤 아이템? 아이템? 네. 마이크. 다시 은강 씨. 그룹 내에서 이건 내가 넘버. 은강 당첨. 나이스. 네, 은강 씨 당첨입니다. 네. 아주 좋아요. 질문 여기까지고요. 벌칙은 은강 씨가 당첨이 됐어요. 네. 대답해 주신 질문들은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짚어 보도록 하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은요. 멤버들은 은강 씨의 소품 골라 주시면 되고 네. 노래 듣고 올게요. B2B의 미치고 싶어. 비투비의 미치고 싶어 듣고 왔습니다. 어수선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이게 당첨 벌칙을 받으시는 분은 이제 은강 씨 혼자인데 창섭 씨께서 소품은 안 골라주고 본인 것만 신경 쓰시느라. 창섭이 씨랑 장난이 아닌데. 아니 저는 뭐 보면은 제가 꼭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저기 눈썹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눈썹이 사라져가지고서요. 아, 네, 감사합니다. 깜짝이야. 네. 지금 은강 씨랑. 네. 지금 민혁 씨가 약간 커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김세현 씨께서 민혁 오빠랑 커플 염색했네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답. 네. 또 우리 구공탄으로. 제발. My darling. My honey. 빨리 진행해 주세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광가래님 광나벨이라고.
광남에? 아, 에나벨, 에나벨. 네네네. 공포영화. 공포영화, 공포영화. 네네네. 아예 보보보. 네. 어 그러면 대답해 주신 질문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처음 질문이었죠. 은강 씨 만약에 마법을 쓸 수 있다면 어떤 마법을 누구에게 했을 때 순간 이동을 나에게라고 질문해 주셨다 답해 주셨어요. 네네네네. 네. 뭐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초능력이잖아요. 네. 순간 이동. 네. 그쵸, 솔직히 그쵸. 맞죠. 네. 정말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웬디 씨가 형을 못 쳐다보고 있어요. 네. 손으로 시야를 가리고 있어요. 너무 웃겨서. 네. 날 한번 바라봐. 네. 아니 어느 순간부터 이제 원고만 읽고 계세요. 네, 이게 정면으로도 네, 못 보시고. 네, 맞아요. 네. 때문에 빨리 설명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오케이, 렛츠 고.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순간 이동 나에게 쓰고 싶다. 다음 네. 민혁 씨. 네. 무대에서 음이탈하거나 안무 실수를 해도 태연하게 넘기는 멤버로 푸니스를 네. 골랐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어 다들 강하지만 네. 어 푸니엘이 멘탈이 가장 강한 것 같아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로 그냥 어 뭐 그럴 수 있지 이러고 넘길 것 같아요. 오, 네. 오 그럴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네. 그리고 어 2743님이 가요계 무대 실수 가부가 비투비 너무 웃겨요. 무대 실수 좀 더 얘기해 주세요라고. 오 우리 어? 뭐 실수한 적이 없는데. 미안해. 어 우리는 뭐. 아, 미안해가 아니죠. 아, 제가 첫방 때 제가 나쁜 상상을 하게 해. 이거 첫방 음이탈 진짜 아, 보신 적 있어요? 네, 봤던 것 같아요. 진짜 역대급이었는데 그거. 아, 그 네. 금요일 방송 때 한 건가요? 어, 뭐, 예. 맞죠? 맞아요, 맞아요. 나 이거 알고 있는 정확해요. 거야. 왜 나 알고 와, 있지? 프로페셔널 영광입니다. 역시 명 DJ 아니, 최고의 DJ. 알고 있는 게 왜 어디까지 공부해 오신 거지? 아니요, 네. 같이 세월을 같이 가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반가워요. 아, 네. 그리고 어, 창섭 씨 음악 방송 라디오 예능 등등 출근길 패션을 가장 신경 쓰는 멤버로 이제 네. 민혁 씨를 뽑았어요. 네. 맞나요? 인정하시나요? 어 인정하는 것 같아요. 오~ 아, 왜냐면은 저희가 다 이렇게 추리닝을 굉장히 어, 네. 좋아해가지고 네. 추리닝을 많이 입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신경을 정말 예쁘게 잘 꾸미는 사람이 민혁이 형이에요 지금. 네. 그나마. 그나마 예. 인정하시니까 요즘 맨날 뭐 똑같은 옷 입고 다니고 네. 어, 거의 뭐 교복처럼 입고 다니는 네, 옷들이 네. 있어요. 아, 네. 그래도 인정하신다고 네. 합니다. 예, 네. 예, 예. 그리고 푸니엘 씨 숨겨진 댄싱 머신이라고 생각되는 멤버로 어 비투비 이렇게 딱 대답을 해주셨어요. 아 멋진 대답이었어요. 아 그리고 김혜빈님이 오빠들 이번 안무 장난 아니던데 다들 네. 관절 괜찮아요? 안 라고.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아니, 집 가서 찜질해요. 어 진짜요? 진짜로? 진짜로요? 아니요. 아 그래요? 괜찮죠?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아직 숨이 좀 많이 차는데 괜찮아요. 네. 충분합니다. 네. 이게 사실 힘들 법도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네. 우리 멜로디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예상을 단 1%도 벗어나지 않는 네. 네. 미리 저는 듣고 왔어요. 아, 네. 그 답을 네. 네. 이렇게 입고 얘기하니까 약간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네. 댄스 브레이크도 있고 아, 멋있습니다. 네,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강 씨 내가 집에서 가장 아끼는 것 중 하나는 이라고 했는데 네. 컴퓨터라고 해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제 취미 생활이 아직도 그냥 네, 시간 나면 무조건 컴퓨터랑 컴퓨터. TV 그렇죠. 네, 게임을 좋아해서요. 네, 네. 게임 좋아해서 컴퓨터. 예. 어 그리고 민혁 씨. 네. 어 민혁 씨가 B2B 멤버 현식 또 성재가 제대하면 같이 먹고 싶은 음식으로 소고기. 아. 제거하셨습니다. 건빵. 아. 건빵 나눠 먹어야지 건빵. 아유, 건빵. 저녁 했는데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어야. 저 전투 식량 주문해놔서 그거 같이 먹어야 돼요 그거. 안채연님께서 소고기는 서이사님이 쏘는 건가요?라고 보내셨어요. 이번에 그때 쏘시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먹으면 감동 받는다고 해가지고 네. 저희가 너무 맛있게 네. 먹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네. 받았다 그래서 감동을 더 많이 주고 싶어가지고 네, 성재훈 씨가 오면 두 배로 감동을 줄 네.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얼마든지 저희 감동 드릴 자신 네. 있거든요. 웬디 씨도 많이... 그때 같이 오세요. 같이 먹어요. 감동이 제가 같이 해야 될까요? 예예예. 예. 어, 그쵸. 감동의 예. 3배. 예. 네 좋습니다. 서이사님만 믿고 갈게요. 네, 네. 값이 많이 나올 네. 것 같긴 한데 이번에 네.
조금 5인 즉석 군지 때문에. 네. 네. 그날 제가 풀리면. 저희가 네. 저희가 사전에 알려 드릴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꼭 불러 주세요. 하루 굶고 있으세요. 네. 아, 며칠 굶고 가겠습니다. 네. 고기 좋아해 가지고서요. 네. 그 창섭 씨. 네. 창섭이가 생각하는 창섭의 장점은 이랬는데 네. 웃기다. 네. 아, 이 제가 급해서 웃기다라고 했는데 위트 있다. 오! 예. 웃기다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위트 해주세요. 아, 네. 둘 다 좋다. 네, 방금, 위트 있고 웃기다. 네, 얘기했는데 이거 웃기다. 터졌어요. 위트 있고 웃기다. 솔직히 네. 모든 면이 다 장점이죠.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점이 너무 많으셨어요. 아, 명 DJ. 네. 네. 그리고 푸니엘 씨, B2B 팀 네. 아이템을 맞춘다면 어떤 아이템이랬는데 마이크. 네, 아, 저희가 오랜만에 올 헤드 마이크를 네. 썼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펜타곤 친구들 것도 빌렸고 해가지고 뭔가 이 헤드셋 마이크를 다 또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새로 한번. 네네네. 멋있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딱 멋있는 거 딱 하고 안무 하고 딱 하면은 더 빛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템 얘기한 거 맞죠? 네 맞아요. 아닌가? 맞추고 싶은 거. 네 맞아요. 아, 오케이,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질문들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영스 가족들이 보내주신 실시간 질문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주영님. 네 김주영님. 은공 오빠 요즘 애교가 많아진 이유는? 오 애교 많으셨어요? 오 마이 갓 혀부터 왜 나와요? 아, 저도 깜짝 은광형 그 공식에 애교 네. 입고로 혀야 일단. 아 고개를 돌렸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애교도 그런데 섹시를 시켜도 혀를 내밀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혀가 일단 무조건 모든 다. 것의 시작인 거예요. 패시브예요. 패시브. 왜 많아진 이유가 있어요? 애교가 많아진 이유요? 아 멜로디가 그리웠나요? 그러니까, 아니면? 네 사실 이게 2년 남짓한 네. 기간 동안 군대 안에서 애교를 못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지금 몰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사랑이 또 그리웠고. 네, 그래서 2년 앞으로 그러면 제가 제대하 전역한 지 1년 넘었거든요. 네. 조금 앞으로 1년 정도 더 할 거예요. 감동입니다. 예, 네. 애교 많이 받아주시길. 예. 그 마이크 다른 사람도 쓸 건데 그게 입술을 그렇게. 제가 많이 소독하겠습니다. 네, 아, 네. 아이고. 아, 웬디 씨 또 일하게 만드네요. 아니. 저절로 나왔어. 네, 그리고 은설님. 혹시 네, 혹시 완디 네. 민혁 오빠가 복면가왕에서 사이코 부른 거 봤을까요? 네. 어땠어요? 저 이거 봤고요. 저는 멤버들이랑 공유를 했습니다. 오 마이 갓. 봤어요. 저는 와. 멤버들한테 바로 이거를 링크를 보내가지고 이거 대박 이거 우리가 불러주셨어? 이러면서 막 봤죠. 충격. 그러면서 저희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일단은 그 포지션이 있으시긴 한데 노래를 네네. 너무 또 잘하셔가지고 네. 약간 랩할 때랑 랩할 때는 약간 거친 느낌이라면 약간 사이코 때는 좀 더 약간 신사적인 느낌이 약간 그 멋진 느낌이 좀 있었어요. 역시 아티스트. 네, 그리고 또 편곡을 직접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너무 감사드렸죠. 그래서 저희 멤버들도 너무 새로운 면이고 너무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편곡도 직접 하셨대 이러면서 막 대박이다 이러면서 막 우리 멤버들이 단체방에서 그랬었어요. 원곡자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박이죠. 찌릿하네요. 아니,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렸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또 더군다나 네. 새롭게 또 노래로 막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렸죠. 감사드립니다. 듣게 감사드립니다. 네. 훈훈해요. 네. 아, 너무 네. 좋아요. 아 레드벨벳 진짜 천사다. 아우 BTOB 짱짱스. 네. 아, 너무 좋아요. 그리고 3966님. 예, K-POP을 찍는 BTOB가 영스에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과제 때려치고 달려온 대학생. 5년차 멜디 시온이라고 합니다. 오. 이번 신곡 너무 좋아요. 수록곡들도 너무 좋아서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혹시 멤버들이 생각하는 최애 수록곡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노래에서 가장 좋아하는 파트 한 소절씩 불러주세요. 비투비 사랑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런 거. 예스. 네,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해주실까요? 골라서. 에이, 뻔해요. 네, 전 일단 전곡이 다 그렇죠. 다 좋아서 보물인 것 같아가지고요. 네. 에 창사병은요? 아니면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자기 파트? 이번 앨범은 다 만족해가지고요. 네. 창사병은요. 네. 기가 막히는구만. 자, 요즘 잘 피해다니는 네. 사이로 막가는 친구. 네. 아 저는 여행이라는 노래 제일 좋아해요. 트래블러 중에 네. 그 제일 첫 파트 있죠. 그 아 마이크 리버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체첸이야 루 멈춘 나의 걸음 누구도 내게 알려준 적 없는데 벌써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브라보. 좋아요. 좋습니다. 네. 브라보. 민혁 씨는요? 저는 지금 기분은 미치고 싶어. 네, 좋네요. 아까 혹시 제일 좋아하는 파트? 네. 가보겠습니다. 네.
나 미치고 싶어. 다시 널 볼 수 있다면, 되돌릴 수 있다면, 우리 처음 그때로, 둘만이 세상 전부였던 때로. 아, 원래 이렇게 높았나? 높게, 좀 높게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아, 멋있습니다. 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I'm waiting for you, my darling, for you. I stay here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오, 아, 다섯 네, 번째 트랙이었죠. 네. Waiting, for waiting for you. 네, 네, 아, 네, 좋습니다. 아, 라이브도 완벽하고 갑벽 갑벽.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원하시던 제일 좋아하시는 수록곡들 만나봤습니다. 아, 너무 황홀해가지고. 아, 예, 예, 예. 아, 정말 자연스러운 진행 너무 감동받았어요. 네. 예. 방금 자연스러웠어요. 아니, 네. 아니 너무 황홀해가지고 제가 네네. 듣고 싶어가지고 저희는 그러면은 광고 듣고 올게요. 오케이. 광고 듣고 왔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아이고, 오늘 다들 어떠셨나요? 야, 오늘, 예, 오늘 너무 일단 여기 지금 여기서 뭐 틀어주고 계시는데. 네. B2B 레드벨벳 덤덤 빨간 융단 레전드 네. 댓글 모음집. 이거 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추석 때였나 뭐 하여튼 했었죠. 제가 특집으로 해서 이거를 그 실시간으로 전 집에서 봤어요. 아, 근데 진짜요? 이렇게 너무 좀 충격이었어요. 아니 너무 너무 감사드린 마음이 들었지만 네. 그 마음이 든가 동시에 맞아요. 다 아, 같은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게 덤덤덤덤덤 하는데 이게 막 힘이 넘쳐나시는 거예요. 파워풀하게 약간. 오와 이랬죠. 맞아요. 예, 감사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예예 저희도 오늘 네. 우리 웬디 씨랑 이렇게 편하게 라디오에서 너무 좋았어요. 아유 네. 제가 더 감사드렸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즐거웠어요. 역시 명 DJ.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웬디님의 깔끔한 진행.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거 뭐 후담이지만 웬디 이제 DJ님께서 우리 네. 또 컴백 축하한다고 아까 케이크를 소개해주셨어요. 아, 이거는 진짜 감동이에요. 네. 저희가 보답하겠습니다. 네. 아, 저희 아닙니다. 집에 가기 싫은데 이거 노래 끝날 때까지 쏴들어도 돼요? 네. 진짜 그러고 하시겠죠? 잘 있어? 잘 있어? 컴백 너무 축하드리고요. 남은 활동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끝곡은요. 이번 앨범의 네 번째 트랙 야. 여행 트래블러 듣고 준비했고요. 저는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비투비님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해요 멜로디. 또 봐요. 변하는 것 같아 난 멈춰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은 다 버리고 긍정적인 마인셋 가지고 one step at a time 한 걸음 한 걸음 가자 에러 에러 에러